행복하고 지금 설렘이 여기까지 잤어 지금. 유아! 우와 너무 설렌다. 내가 이런 데를 왔다니. 내 친구랑 부모님 없이 1박 2일 여행 처음 가. 라라라라라. 아니 축하해. 예뻐. 나고 화이팅. 20살 봄꽃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 설계자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도 좀 더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20살 판정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본방사수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책이 나왔거든요. 이거 본방사수 하시면서 인증을 해서 SNS에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니까 꼭 본방 사수하면서 인증샷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네. 예, 지난주에 우리 주희 씨가 화면 보면서 너무너무 막 배고파하고 네. 막 아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게 뭐예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요? 마카롱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라떼 가나요? 고기. 고기. 아, 불고기. 예.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저희 멤버들이 사실 정말 고기를 너무 잘 먹어서 저희 멤버들 7명이서 소고기집을 갔는데 아이고. 34인분을 먹었어요. 어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행을 한번 보내주자. 고기네, 고기에 나가. 가겠대. 주희 양은 어디든 가겠대. 아, 그래? 고기만 달래. 근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딱? 솔직히. 저는 일단 순천 가보고 싶어요. 순천 가고. 광양. 그리고 부산. 부산. 부산 좋죠. 항상 행사만 가봐서 부산에서 놀아본 적은 없어요. 아, 부산 매력 있죠. 부산 진짜 매력 있어요. 맞아. 부산은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맛집 몇 개 물어봐서. 맞아요. 진짜 남포동도 좋고 예. 바다 보고 싶으면 해운대 광안리 가도 좋고. 아니, 그렇죠. 서면 낙곱새도. 아, 알죠, 알죠. 미나 알아, 미나 알아. 너네 봤어, 네. 지금. 곱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트립. 오늘 특집은 20살 봄꽃 여행입니다. 봄꽃 여행. 오늘 나오신 우리 판정단도 다 20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봤어요. 20살 되면 어딜 가고 싶냐. 그렇지. 네. 아, 근데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명불허전. 제주도가 1등을 했고요. 와~ 제주도 아직 못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아직 못 가보신 분. 제주도. 맞네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이었고 그 다음에 전주 순이었습니다. 전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전주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뭐예요? 가장 소화 잘 되는 시기 아닌가요? 먹어야죠. 먹방입니다, 먹방. 예. 신진대사 제일 먹방. 좋을 때지.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진 찍기. 아, 요즘은 좋아하는 거 봐요, 여자들이. 요즘은 인생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행 가서 꼭 인생 사진 하나 건져 와야 되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좋으세요? 아, 전 싫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액티비티 익스트림 스포츠. 오. 좀 막 와, 막 그죠? 힘 좀 쓰고 왔나요? 그죠? 아주 몸 좀 쓰고 왔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왔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왔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혹시 여기 네 분 중에는 또 누구랑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물론 뭐 상대방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혼자? 또 여행은 또 혼자 또 돌아다니는 게 또 야, 이거 은근 재밌거든요. 예,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맞아요. 둘이 하는 여행이랑 혼자 하는 여행은 좀 다르죠. 다르죠. 네. 혼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예. 나머진 다 해봤는데 호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못 해봤고. 다른 건 다 해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번지나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번지 점프랑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거를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그럼 왜 꼭 호주여야 돼요, 근데? 호주가 제가 듣기로는 스카이다이빙이 아주 유명하다고 들어가지고. 경치도 좋고 아주 호주로 갔을 거고. 혹시 호주 가게 되면 우리 배틀트립에서도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우 예. 지은 거는 스카이다이빙. 자, 미나랑 유정양 어떻습니까? 저희는 또 둘이 같이 저희끼리 같이 이렇게 둘이
아니 그럼 해외로 간다면 둘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약간 만약에 해외를 간다면 삿포로나 오사카에 온천 여행 가고 싶어요. 온천 여행 너무 좋죠. 역시 스무 살의 어른이네. 네. 온천 여행 쉽지 않아요. 온천 갔다가 이제 딱 온천에서 나와서 이제 딱 큰 맥주 이제 와우 맥주 한잔 하고 딱 이제 그런 로망이 있어요. 아, 눈 올 때 온천은 정말 최고죠. 꼭 빨리 경험해야 돼요. 어머. 자, 이제 드디어 장안의 화제가 된 벚꽃 샤워를 하동 여행기를 만나볼 차례인데. 벚꽃 샤워. 벚꽃으로 샤워했다는 것 자체가 네. 표현의 끝이잖아요. 약간 지금 자신감이 확 붙는 게 사실 카메라 됐을 때 제일 이쁠 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벚꽃이죠. 벚꽃이죠. 어마어마한 사진을 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또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대리만족. 벚꽃에 그때 강풍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벚꽃을 제대로 못 즐기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 지금 이 순간 벚꽃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도 벚꽃 축제가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너무 짧게 끝났어요. 근데 벚꽃 축제는 다 끝났죠? 근데 또 꽃이 이제 벚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또 이제 5월이 이제 또 가깝죠. 네, 축제의 달인데 하동에는 올해 양귀비꽃 축제도 있고 예. 이제 또 제철 음식 지금 가야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벚꿀이랑 벚꿀? 벚꿀 아, 그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데 나는 큰 굴 있어요. 맞아요. 향기가 되게 굴! 네. 이따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깜짝 놀라고 투표하시면 돼요. 벚꿀이랑 제첩이랑. 아, 제첩. 제첩은 무조건. 제첩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첩전 제첩고. 저 원래 음식 먹으면서 땀 안 흘리는데 그거 먹고 진짜 샤워했어요. 와. 이게 몸에 안 좋은 게 딱 나오는 거야. 제첩을 먹고 샤워를 했다고요? 진짜? 아니 일단 제가 볼 때 구진 씨가 기본적으로 샤워를 좋아해요. 벚꽃 샤워, 제첩 샤워. 자, 어쨌든 제철 음식이 많다고 하니까 벚길도 가야 되고 하동 어떻게 가나요, 우진 군? 이제 하동은 이제 순천에 비해서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편은 아닌데 서울에서 하동까지 바로 가는 방법은 이제 고속버스가 또 있는데 3시간 한 45분 정도 네. 타고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또 기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진주에 들렀다가 하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 좋네. 근데 진주까지 들렸는데 그냥 지나치진 않았겠죠?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마산 사는 저도 못 먹어봤던 진주의 맛을 아주 야무딱지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라면에 지금 물 끓이시고 아마 저희 방송 보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냥 공복에는 못 본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물 보시면 진짜 당근이라도 강합니다. 이렇게 씹으면서 보세요. 당근? 네. 심지어 위험하대. 공복에 보면 위험하대. 위험하대. 기대돼. 이야, 어? 이게 내가 보니까 스무 살 꽃 여행에 그냥 정점을 찍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은 없을 수 있어요. 네. 자, 함께 가보죠. 가보시죠. 네. 예. 직접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분, 수, 단, 크로스! 스무 살 꽃 여행기 함께 보시죠. 와. 와. 진짜 이겼어요, 이겼어. CG야, 뭐야. 아, CG. 이거 CG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CG. 이겼다니까. 아, 진짜 샤워야. 제가 샤워란 말에. 네. 만세! 눈이 났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원어원 둘, 원어. 안녕하세요. 원어 박지훈, 원어 박우진입니다. 왜 지금 아니야? 저희가 드디어 20살이 된 기념으로 또 배틀트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사실 근데 나 여행을 많이 안 가보기도 했고 나는 가족이랑 솔직히 여행 많이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 진짜? 네. 우리 동네 아니면은 잘 몰라 난 사실. 너랑 같이 가는 게 처음. 너랑 같이 가는 게 처음. 첫 여행이야. 네, 내 로망은 약간 그런 거. 밤에 이제 별 보면서 약간 고기 구워 먹고 나랑 얘기하고. 너는? 나 로망? 응. 아, 로망이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좋아했던 게 있었어. 아 뭐? 나는 하와이로 가고 싶어. 하와이로 가고 싶어. 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소원이었어. 하와이 가는 하와이 그 푸른 빛깔 바다에서 와이키키 해변 뭐 이런 데서. 배틀트립 이번 여행 컨셉이 20살 네. 꽃 여행이에요.
봄맞이. 내가 볼 때는 스무 살을 기념해서 벚꽃 축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벚꽃 있는 데가 많네. 경포대. 경포대도 있네. 청풍. 제청? 아, 엄청 많은데? 제주도 유명하지. 제주도도 유명하지. 유명하지. 진해. 그 당시에는 진짜 유명하죠. 진해. 진해도 벚꽃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새로운 곳을 이제 아, 그치. 또 발견해서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깊잖아요. 유명한 데 말고 좀 다른 곳 알려주고 싶다잖아요. 야, 벚꽃이 이렇게 많아, 여기?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 아, 이것이야말로 꽃길이 벚꽃 지붕처럼 이렇게 쌓여. 경남 하동군 화계면. 아, 무슨 면? 경남이구나. 바로 하동으로는 가는 게 없고 진주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야 돼. 이거 가본 적도 없었고.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진짜 맛있겠다. 네. 와! 아, 어우, 맛있겠는데, 이거? 경치가 대박. 야, 잘생기면 저런 거 써도 잘생기게 되는구나. 정장. 아, 괜찮은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추워서 떠는 거지. 로봐. 여기 로봐, 기다려봐. 여기 기다려봐. 아, 좀 이상하다, 지금. 아, 저랬어? 여기 놓아, 기다려봐. 와, 이거 말도 안 돼. 케첩이구나. 네. 약간 프로의 냄새가. 이게 잘하고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승우사를 위하여. 도전. 캠핑했나 봐. 와, 멋있다. 사실 또 우리 둘만의 별명이 분소단이 있고 분홍 소세지단. 분홍 색깔 트레이닝복을 이제 저희가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그렇게 분홍 소세지 그리고 저희는 단 팀이니까 분홍 소세지 단이라고 이렇게 팀명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두발. 뭐야, 왜 저러 가? 드디어 저희가 용산역에 도착했네요. 네. 짠. 팬분께서 이거 들고 가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첫 여행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야 돼, 상징적인 거. 우리가 또 첫 여행이니까. 사진 한 장 딱 남기고 오케이. 출발하는 걸로. 카메라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 오, 어, 잘 나온다 이거. 하나, 셋. 좋아, 오케이. 설레입니다. 20살 첫 여행합니다. 벌써 좋아? 출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둘이 역에 간 것도 처음이죠? 그렇잖아. 그죠? 맞아, 있는데 처음이야. 아,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다 골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첫 출발. 8시 25분, 신주행. 이제 계단 내려가는 길. 오케이, 입성. 와. 우리 좌석은 EDEC야. 여기? 어. 둘만 가니까 어때요? 좀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서 항상 다니다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와글와글 하다가 네. 둘 다니니까 약간 서로 분위기... 의지도 되고 좀. 간다. 움직인다. 아, 뭐야. 아, 이쪽이 앞이야? 응, 이쪽이 앞이야. 아, 그래? 그냥 뒤로 가는 거네, 우리는? 어. 아, 그렇구나.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축하해, 첫사랑. 진주 맛집. 맛집이라고 쳐야 되지. 점심에는 냉면 어때? 어? 있다. 어? 오. 와. 되게 많이 주네. 원래는 육수 해물육수래. 해물육수 처음 먹어. 비빔냉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육전. 와. 와.
와, 육전이랑 같이 먹어? 아, 육전 진짜 좋아. 아, 육전은 정말 육전이 있었네. 아, 아. 봐. 택시 타자.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 밖에 꽃 봐봐. 약간 그리고 저렇게 신이 나니까 약간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뭐. 와. 아, 진짜. 여기가 정말 진짜였죠. 냄새가 나. 벌써. 그 냉면 냄새랑. 어머. 파전처럼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굉장히. 육회도 있고 육전. 아, 육전. 다 시켜, 다 시켜. 아, 다 시켜야지. 저기까지 갔는데. 그럼 내가 계산해줄게. 다 시켜. 아, 이거 먹자. 먹어주세요. 시켜가지고.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육회 하나, 육전 하나. 어차피 네가 계산할 거니까. 어? 우리 빨리 먹어. 또 그건 무슨 자신감이야? 요번 거는 좀 세, 근데. 근데 이번엔 그거 어때? 전통 음식을 먹는 만큼 영어를 쓰지 말자. 아,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요. 뭐 콜라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컵 주세요. 이것도 컵이다. 어. 영어잖아요. 네. 아까 본 게 있는데 양반들이 여기까지 한양에서 여기까지 먹으러 왔대. 그만큼 아. 여기 진주 냉면이 유명하다는 거지. 오! 맞아. 오! 우와! 우와! 아, 육회다. 양봐라, 양. 이야! 육전은 나중에 냉면에 싸가드시면 먹으시겠습니다. 네. 야, 육회 양이 엄청난데? 육전을 여기다 별로 여기 이 소스 이 소스 어! 소스! 간장. 아, 소스 했잖아, 소스! 나왔네. 나왔네! 축하합니다. 걸리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니야. 1대0, 1대0, 1대0. 괜히 가르쳐 주려다가. 야! 억울하니까 하던 말은 할게. 아, 오케이. 간장을 별로 짜지 않아서 여기 듬뿍 찍어 먹어도 돼. 아, 야, 이거. 화났어, 화났어. 진심 화났어, 지금. 와, 렛츠기릿. 와, 렛츠기릿. 진짜. 렛츠기릿. 렛츠기릿. 역시, 우리 우진이. 자, 그러면 스퀘어, 스코어. 자, 스코어? 어떡해! 스코어, 스코어, 스코어. 좋았어, 네가 만회해주는구나. 자. 먹자, 먹자. 오, 야!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늘 육전 먹어야겠다, 이따. 아, 지금 육전 먹어. 오늘은 코스가 육전이네. 간장에 찍어서. 눈을 번쩍 뜨게. 얘랑, 와. 사실 이게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육전. 예전에는 그렇죠, 양반만 네, 먹었던. 맞아요. 네. 이게 소의 홍두깨살. 홍두깨살. 야, 이것도 이건데 육회 먹어봐. 이것도 이건. 야, 이건. 와, 진짜. 와, 다를 수 있는 거. 이래서 웃는다, 녹아.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좋았어. 되게 푸짐하게 나온다. 와! 야, 고기가. 와, 엄청 크다. 대박이다. 저기 육전이 들어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거 있네요. 면을 싸서 먹는 거예요. 네. 육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잔치국수 아니에요? 아, 뭐, 그러면 저 냉면만 시켜도 와. 되겠네, 그죠? 네. 육전 있고, 그리고. 가자! 안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약간 냉면 맛은 함흥 쪽이에요? 평양 쪽이에요? 이제 비빔밥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저 처음 먹어보는 냉면 맛이에요. 이게 육수에서 약간 해물 육수 맛이 나요. 진짜로? 아까 봤는데 보통 다 소육수를 쓰는데 여기는 해물 육수와 소육수랑 같이 쓴대. 그래서 진짜 맛이 진짜 틀린 것 같아. 이 올라가는 고명이라고 해야 되나? 육전이 들어가. 그렇네. 아, 맛있겠다. 아.
야, 저 정도 맛 없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냉에 싸 먹으면은 와,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 또 진주 오면은 다시 올 것 같은 맛. 이거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맛. 그럼 우리 먹고 어디 가? 우리 이제 먹고 그 어디 가? 빨리 말해줘. 그 답답해. 아, 이 참 그 한 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자동차가 우리를 태워주고. 경남 하동으로 가서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즐거운 그런 좋아. 계획을 짜놨으니까 너는 그냥 즐기면 돼. 우와. 자, 그것은 우리 우진 씨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아, 왜 이렇게 말이 없었나 또, 알겠네. 김만삼촌. 또 결과는 야! 일부러 저기 우진 씨 일부러 해코지한 거죠? 저거 진짜 제 책이에요? 네, 진짜 제 책이에요. 진짜 제 책이에요? 하이파이브 하자, 하이파이브. 아, 그래요? 어, 하이파이브. 자포자기 했네. 아니, 뭐, 무슨 일이야. Let's go. Let's get it. Come on, baby. Come on. Let's go. 그런 거 할 수 있어? 약간 하늘에 떠있고. 일단 스카이다이빙 절대 못하고 번지점프 절대 못해. 근데 바이킹은 안 무서워해. 왜냐면 완벽하게 이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앉아있는 데다가 그러면은 너랑 나랑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와, 잘생겼어. 무섭네. 이게 진짜 높더라고요. 날씨가 진짜 딱 봅니다. 야, 드디어 도착했네. 하동. 근데 뭐 타고 가? 뭐 타고 내가 또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놨지. 뭐? 내가 택시? 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택시가 아니야. 일반 택시가 아니라 바로 뭔데? 하동 관광 택시. 2시간에 4만 원으로. 아, 진짜? 어, 이제 오,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시면서 어, 우리 가는 곳에. 아, 저런 게 있어요? 택시 정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놨어. 2시간에 4만 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죠. 저렴한 거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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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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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시원하다. 와, 무사고 35년. 35년 동안 계속. 관광지면 저게 날 수도 있어. 그럼. 어디로 제 것을 모실까요? 아, 네. 저희 금호산 짚라인으로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호산 짚라인. 노마산 짚라인은 약 3,200m 정도 되는데 그 코스가 아시아에서 제일 긴 장거리. 아, 아시아 최장거리예요? 우와, 아시아 최장거리? 예. 기사님께서 그 시간 내내 어. 진짜 계속 하동에 살고 계셨어가지고 예. 설명을 잘 너무 잘 아세요. 하동은 1개 읍에 12개 면이 있어요. 지리산 줄기에 다 붙어 있어갖고 하동하면 아. 벚꽃이 1번지입니다. 왜? 강을 끼고 있지만 아, 이거 그림의 반력이야. 아, 뭐야 이거. 꽃이 아름답게 피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길이 벚꽃이 100년이 넘은 그 하계 장터에서 쌍계단까지 5km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딱, 네. 딱인가요? 네, 지금 이제 절정이지. 근데 입을 안 오므리게 돼 있어. 와, 이래. 하동 이제 음식 지금 철이 제철고, 제철 유명한 제철고입니다. 제철고. 자, 강에서 나는 뻐꿀. 자,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되게 큰. 진짜 물이 진짜 커요, 근데. 향도 있고. 지금 녹차. 한번 하동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어때? 탈 수 있겠어? 짚라인? 네, 아저씨.
엄청 높겠지? 그렇게 안 높을 거야. 달 수 있어. 120kg 간다고요? 경치가 대박, 경치가. 네? 왜? 몸무게 왜 재요? 이게 안전 장비에 따라 또 달라져요, 장비가. 아, 김숙 씨는 몸무게 재는 거 안 돼요? 아, 저는 안 탈 거예요. 그 막 키로수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네. 라지, 엑스라지, 뭐 스몰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아, 그렇게 나와요? 네. 정확하게 안 나와요. 네, 정확하게 안 나와요. 네. 갈만하네. 아, 그러면 재만한. 네. 그럼 재만하자. 재만하자. 아, 너무 기대된다. 15와이어. 빠르다고. 좀만 기다려라. 내가 할게. 와. 와. 야, 말도 안 돼. 우와. 대박이다. 좋아. 무섭다. 한번 가보는 거야. 우와. 와. 긴장이 되긴 한다. 와우. 탔다. 야, 이거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저거 봐봐. 저 다리가 강동 떠 있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지금? 야, 난 지금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추워서 떠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오케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Let's go! 오케이. Let's go! 어, 뭐야? 나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 가는 게 아니었어? 들어온다. 네? 하나, 둘, 셋, 네? 야! 우와! 야! 아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들어가지고. 네? 야! 우와! 야! 우와! 너무 자기야! 너무 자기야.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 출발! 기훈이야? 기훈이야? 3, 3, 2, 가자! 3, 2, 가자! 지은이 먼저 간다 해가지고. 이게 또 그 특징이 있어요. 뒤로 네. 누울수록 빨리 가고 아~ 몸을 세울수록 천천히 아~ 가요. 아, 그럼 무조건 세워야 되겠네요. 네, 네 누워야지. 야, 대박이야! 야! 와, 뭐야? 와! 와, 뭐야? 와! 우와! 네. 우와, 진짜 재밌다, 이거. 와, 너무 재밌어. 역시. 안녕하세요. 네. 손 좀 놔. 어디야? 아, 여기. 유나랑 유정 씨는 잘 타요, 저런 거? 어, 전 너무 좋아요. 어, 저는 너무 못 타요. 어... 겁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바이킹도 못. 그냥 이 떨어지는 그 나랑감을. 그러니까. 김숙 씨랑 아예... 한번 타야겠네. 저랑 한번 슬링샷 한번 타러 가요. 어, 좋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그게 뭐죠? 예! 예! 예!
해줄게. 이제 조금 여유 찾았다. 그죠? 동네 바보. 금호산의 유명한 바보. 금바. 아. 예. 와,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하고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마지막에 손을 놨어요, 지금. 손 놨나? 네. 우와, 진짜 놨다. 성 뭔가 넣으니까 뭔가 맨몸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거. 이거. 기운 탓인가? 왜? 어지러워. 다리 힘들어? 어지러워. 괜찮으세요?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진 라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생기네요. 맞아요. 시간은 총 어느 정도 돼요? 이제 한 3.2km 정도 가면 이제 한 6분 정도 걸려요. 아, 6분? 네. 되게 짧다. 28km, 30km인데. 택시 투어 좋다. 맞아요. 타고 내려오다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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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최고 좋을 때. 적기에 왔어요. 완전 딱 맞았네요. 네, 딱 맞았어요. 와, 택시 타고 생각보다 엄청 기네.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고기 제로 사야 되잖아. 자, 간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특별히 오늘 한번 요리를 해주려고 해. 내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요리. 바보신만의 레시피? 오케이. 오, 좋아. 내가 요리를 정말 잘한단 말이야. 아, 요리 잘하잖아요, 또. 저 잘하진 않는데 네. 혼자서 많이 해먹었어. 아. 삼겹살 위에다가 목살 하나 주면. 있잖아, 이제 우리 20살 첫 여행이고 하니까 뭔가 우리 둘끼리 이렇게 여행을 왔으니까 또 음료수만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난 지루에 한번 손을 대보는 게 어떨까? 오늘? 응. 처음으로? 야, 당당하게? 당당하게 처음으로 우리가 아니 되게 아니 약간 이래도 되나 약간 죄 짓는 느낌이야. 이래도 되나 싶고. 그러면은? 죄 짓는 느낌인데. 자, 가보자고. 너 소주 못 마시냐? 자, 가자. 소주도 못 마시면서. 야, 저 눈물이. 어우.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 똑같은 거 먹어야지, 그래. 오케이, 좋아. 오케이, 주류도 샀고. 어색한데? 오, 너무 많이 샀죠? 햄, 뭐, 야, 저거 다 비용 들어간 거예요. 와, 너. 김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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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우와. 아, 여기 어떡해. 우와. 와. 우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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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캠핑카를 처음 타봤어요. 날 수도 있어, 대려. 이게 네. 난 나중에 면허를 따면 캠핑카를 타고 다닐 거야. 괜찮다. 괜찮지? 나 저렇게 좋은 거야. 우와. 우와, 야, 칼도 있고 수저도 있고 냄비도 있고 뭐. 사실 나 캠핑카 처음이거든. 나도 처음이야. 나 맨날 캠핑카 이랬는데. 그니까. 이 집. 우와. 우리 1층에서 같이 잘까? 야! 왜? 야!
진짜 특이하다, 제 책이. 원래 제 책이 진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내 버릇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해볼까? 오늘이야말로 진짜 내 요리 실력을 보여줘야지. 오늘 박우진 셰프님이랑 해줄게. 이거 접시 하나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셰프님. 자, 저 3번 테이블 봉골레 하나. 아~ 3번 테이블 봉골레 하나. 아, 개인기 추가하고요. 빨리빨리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똑같이 하자. 안 똑같아?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아, 비슷한데. 재료를 바꿔 가져가야 돼. 오랜만에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긴장된다. 우와. 아, 이렇게 우와. 바로 넣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고를 수 있어. 갈릭 볶음밥. 오. 일반 볶음밥. 갈릭 볶음밥. 갈릭? 응. 오케이. 내가 갈릭 향을 좋아해서 항상 그 갈릭 향으로 볶음밥을 했어. 그리고 여기. 자, 저게 정석입니다. 다를 볶음밥. 내가 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햄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냉장고에 그냥 남은 재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그냥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난 고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좀 넣어. 너 고기 한번 구워볼래? 어? 난 요리랑은 거리가 멀었어. 첫 도전. 첫 도전? 응. 한번 오케이. 해봐, 너 혼자. 저 숯불에 돼지고기 굽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안을 잘 익혀야 되는데. 그치, 맛있게 잘 익히는. 네, 저러기 어려우면 그냥 팬에 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야, 기다려봐. 아직 오지도 않았어. 때를 기다려야 돼. 아직이야. 너무 뒤적뒤적하면 맛 없잖아요. 기다려야 돼. 나쁘지 않은데요? 잘합니다. 아, 아직 진짜 아닌데, 처음 먹어보는구나. 아. 괜찮은데? 나? 응. 나? 응. 그치? 그래, 나 괜찮다니까. 뭐야, 갑자기 자신감 얻었어? 잘했네. 잘 구워놓는데? 그래. 아, 이거 무조건 맛있지.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색깔이 일단 보기 좋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우리도 이렇게 먹자. 평가. 자, 잘 먹겠습니다. 빰빰빰빰. 난 진짜 솔직하게 평가할 거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맛있다, 진짜. 진짜로?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좋았어. 야, 잠깐만, 이거는. 진짜 맛있어? 원래 막 햄이 많아서 되게 보기에는 되게 짤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고.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안 느끼하고.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말해줘. 솔직하게. 10점 만점에. 10점. 오. 오! 먹어보고 싶다.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거는. 야, 이거 약간 진짜 레시피 하나 내라, 진짜로. 진짜로? 응. 좋은 거. 내 거 고기에도 해줘. 응. 어때? 오. 일단 비주얼로는 어때? 좋은데? 진짜 잘했는데? 그치? 아, 흑돼지 맛있지. 고기는 배신을 하지 않아. 잘했어?
아, 진짜로? 준윤이 덕분에 성공했네. 야, 나 진짜 솔직히 좀 아니 막 떨렸었어, 진짜로. 여기는 삼겹살의 미나리 축제를 할 정도로. 아, 미나리. 미나리 삼겹살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마침 미나리. 미나리 먹어요? 경남 하동 스타일. 알지? 축제가 열릴 정도면은 저기 미나리에다가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아, 그냥 생 미나리? 맞아. 어때? 뭐야? 염소야? 미나리 향이 진짜 좋다.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몸에 좋고 맞아. 피를 맑게 해줘. 아, 그치. 강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이렇게 요리하고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 Just another one. 근데 뭐가 빠졌다 했어요. 어쨌든 목살까지는. 어우, 긴장되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야, 술. 야. 아무튼 많이 컸네, 우리도 스무 살이고 컸으니까. 따까. 따가. 좋아. 야. 콘서트 스무 살 위해. 콘서트 스무 살을 위하여. 잡는 게 약간 아직 어색해. 그죠? 맞아요. 약간 어색해. 정말. 네. 근데 스무 살에 첫 여행이고 이런 캠핑장에서 맥주 먹는 거 자체가 전체 다 그쵸. 처음인 거잖아요. 완전 처음이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캠핑도 오고 편안해집니다. 아무런 약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여행 와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 그럼 또 뭐가 필요하겠어? 오, 야, 오! 야, 대박! 야! 이야, 대박! 야! 와,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나 순간 저게 말을 잊었어, 진짜로. 와, 진짜 이게 이걸 보는구나. 첫 여행에서 이렇게 발이 떠오는 거 처음 본 말이 안 나오네. 아, 진짜 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면은 진짜 바로 앞에 다리 이렇게 크게 있을 것 같아. 오늘 진짜 날을 잘 잡은 것 같아. 어. 진짜 예쁘다. 야, 내일 진짜 기대된다. 도전! 와, 진짜 예쁘게 떴다. 야, 좋다, 우리나라. 와, 저기 캠핑도 좋다. 아, 예쁘다.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벚꽃 샤워 가나요? 네. 아, 맞아. 한창이네. 여기 진짜 따뜻했어요. 아니, 아, 진짜 너무 따뜻해. 안 돼. 둘 다. 휘청휘청해. 휘청휘청해. 안 돼. 피부가 좋네. 어, 피부 좋아.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 머리 봐. 아, 저게 그 모자에 달려 있는 털이죠? 모자에 달려 있는 털이죠? 네, 네. 아, 앞에, 네, 앞에 달려 있어요. 아, 진짜 눈 오는 것 같아, 이거. 와, 눈 와.
진짜 길다. 와. 어, 예쁘구나. 10리면 한 4, 5kg 되는 거죠?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뭐? 여기가 10리 벚꽃길이라고. 10리? 어. 쌍계사 10리 벚꽃길이라는 길이야. 벚꽃이 5kg나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벚꽃나무가 1200여 그루가 여기에 지금 다 벚꽃나무. 남녀가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으면은 100년해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우와, 저 다 이어진 거야, 저게? 와. 왜 벚꽃 진짜. 길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우와. 대박이네. 나무가 진짜, 이게 진짜 커요. 왜 다르다고? 거의 40년, 50년 된 나무들이라서. 아. 와. 어머, 저 내리는 거 같아. 야, CG 같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무조건 와야 돼요. 벚꽃.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화계장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꼭 오셔가지고 여기서 나무데크에서 꽃들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게 와. 벚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감상하실 수가 있어. 난 이곳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 대박이다, 진짜. 손에 뻗으면 그냥 벚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와. 이게 CG가 아니라 이게 위로 올라와. 진짜. 와. 진짜 영화 같아. 너무 아름다워. 대박. 와, 저 날리는 거 봐. 우와. 야, 진짜 눈 오는 거 같아, 이거. 야, 잠깐만. 우와. 야, 무슨 애니메이션 같아. 어머, 어머, 어머. 야. 연출하려면 이런 연출이 안 나오겠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날라오잖아. 진짜 CG가 아니야. 가봐. 이게 잡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예쁘다. 어머. 아, 내년에는 무조건 여기다. 야, 이거 겉자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시네.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배고픈데 핫도그 발견했거든. 아, 핫도그 좋지. 근데 그 먹으려면은 또 내기 해야지. 그래, 우리는 뭐든지 다 내기. 그거 어때? 꽃노래 대결. 오케이, 좋아. 한 소절씩. 알겠어. 나갈게. 좋아. 봄, 사랑, 벚꽃 말고 너무 가까이서 오지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너무 가까이서 오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 노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깜짝 놀랐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다. 맞아. 여기 다음 너 해. 벚꽃이 떨어지던 날 그댈 처음 만났죠. 너는 나의 꽃이야.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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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시구. 이거 진짜 지어내는 거야. 저 뭔 대전은 자작곡이야.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야, 난 생전에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 이거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난 몰라, 그런 노래. 아, 진짜 모르세요? 가수가. 바구신. 가수가 바구신이야? 핫도그 가게도 바구신이야. 가자. 생각이 안 나. 헤헤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개만 주세요. 네, 핫도그 두 개랑 네. 복숭아 아이스티 두 개예요. 복숭아 아이스티 두 개요. 네. 근데 좀 많이 부른 것 같다. 네?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다. 텔레비에 조금 나옵니다. 네. 101 아세요? 101 아세요? 101. 101? 네. 그럼 뭐예요? 네, 아줌마 이건 뭐예요? 설탕. 설탕에다가 원래. 아, 그거 맛있죠. 요즘 대세죠, 저게. 아,
반찬. 감사합니다. 와, 이 세트에 제가 덮어드릴게요. 원어원이라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핫도그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겠다. 간식 먹었잖아.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고. 걸으면서 먹었으니까 이제 앉아서 한번 먹자. 그럼 누워서도 먹어야지. 응, 그래. 가자. 제가 춤을 잘 몰랐는데 저건 무슨 춤인가요? 저건 막춤입니다. 네. 좋으네요. 여기 차 집에서 좀 쉬었다가 차도 마시면서 가자. 차! 우와, 와. 차. 와. 저거 너무 예쁘다. 잘해놨다. 여기 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마시나요? 여기는 녹차고장이라 녹차를 많이 마시죠. 아, 녹차요? 네. 우전차 제일 고급차예요. 우전차? 우전차. 우전을 먹어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또 먹어야지. 난 녹차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내가 진짜 물 대신 녹차 마실 정도로 녹차를 좋아하는데. 진짜 이 녹차랑 이거 홍도라지? 홍도라지 아이스크림 뭔가 있다. 뭔가 느낌 온다. 홍도라지 아이스크림? 밥장도 진짜 다양하고. 우와, 우와. 뭐지? 진짜 놀랐어. 왜? 왜? 우와. 야, 차 마시는 맛 난다. 진짜 깜짝 놀랐어. 왜? 계란식 논이라 그러잖아. 녹차가 아니든 녹차. 아, 녹차가 제일 유명하네. 녹차가 제일 유명하니까. 계란식 논처럼 이렇게. 신박하다. 다오라고 그래요. 차를 보관하는 곳이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수구에다가 이걸 물을 한 반스푼 씻으세요. 네. 잘은 먼저 개우세요. 그다음에 얼추. 그런 다음에 얼추. 저 쉽지 않은데. 다시 이대로 해줘서 여기다 그래서 차를 운동하시면 돼요. 차는 너무 많이 오르시면 안 되고요. 하나부터 다섯 개 가지고 세면 돼요. 15초 정도. 아. 그 정도만 딱 센 다음에 따르세요. 네. 따라서 기분 날아드시면 돼요. 어우, 친절하게 조금 잘 가야죠. 여기다 이렇게 따르고. 네, 저렇게 먹어야 또 녹차가 맛있어요. 그렇대. 네. 짠. 이러면 녹차 완성이야. 먹어봐. 안 뜨거! 응? 끝까지 부어가지고서 못 잡잖아. 너무 뜨겁다. 이걸 아이스크림이 형체를 잃어가고 있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자. 조금만 따뜻해질 때까지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그래? 홍도라지 이건. 이건 녹차. 오, 맛있겠다. 녹차도 먹어봐. 얼마나 맛있을까. 일반 그 녹차 먹은 맛이랑 다르다. 약간 뭔가 진짜 녹차 먹은 느낌? 너무 좋아. 신드의 그 단 녹차 본연의 그 풍미가. 난 홍도라지를 한번. 사실 난 도라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쓴맛이 일단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몸에 더 좋은 느낌이 그 우리의 생각과 네. 비슷할지. 이거 먹어보고 싶다. 도라지? 처음에 약간 편견 있잖아요. 약간 네. 도라지라는 느낌. 네? 저도 쓴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그냥 어떨까 하고 먹었는데. 잘못 드신 거 아니죠? 어? 이게 도라지라고? 우와! 전혀!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맛이야. 살짝 커피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도라지는 진짜 맛있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도라지라고 말 안 하면 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신기하다. 녹차 풀 있으면 나 녹차 풀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맛 나는. 오, 홍도라지 완전 푹 빠지셨네요. 아, 야, 이거 국물. 아, 야, 이거 국물. 이거 먹어보자. 어, 야, 괜찮다. 난 왜 녹차에서 녹차 아이스크림 맛 맛이야? 아, 완전 장점인가 봐. 아이스크림 먹고 물로 입 헹구는 거. 야, 아니 이게 아이스크림 너무 쎄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달고 뭐 센 거 먹다가 네, 먹으면 안 맞지 뭐. 차도 마시고
날도 좋은데 내가 사행시를 한번 해보겠소. 와, 좋소. 아까 내가 기억에 남았던 홍도라지로 한번 사행시를 해보겠소. 얼씨구. 네, 그러면 하동녹차로 지어보겠소. 보수겠다, 보수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 녹차 너무 맛있어. 어렵다. 제가 다시 해도 돼요, 혹시? 아, 이것도 대결이에요? 네. 아,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날씨는 좋고 점심도 먹었고 여기도 왔다. 됐습니다. 드디어. 좋소, 읽어보시오. 나머지 읽으면 후회할 텐데. 상당히 멋지시오. 내가 한번 읽어보겠소. 하. 하는 수 없이. 동. 동동 구르며. 녹. 녹할 때. 차. 차. 차버릴 것이요. 홍도라지가 아니오. 오. 팔행시로 해. 오, 아이고. 어려운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했소. 허허허. 한. 한 그룹이 있어. 호. 구. 국민의 픽을 받은. 오. 의. 의 형제 같은 그룹이요. 오. 아주 매력이 많고. 름. 름름하고. 다양한 것을 잘하며. 운. 운명처럼 하나로 모였지. 이젠 같은 길. 길을 걷고 정상으로 가고 싶소. 와. 장훈국제요. 이야. 장훈이요. 예. 대성공. 벚꽃을 보고 눈으로 즐겼잖소. 얼씨구.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한번 벚꽃을 즐겨보는 건 어떻소? 얼씨구. 아주 좋소. 여기 깃발을 하나 꽂고 가시오. 여기? 아, 방건대라. 아, 근데 드디어 나오네. 꼴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 서울에서 다른 일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꿈만 맛을 보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어제 그 기사님이네요. 네. 네. 아, 둘째 날도 택시 투어를 했고. 아. 제가 보고 오는 분 중에서 최고 큰 거는 손바닥 두 개 붙은 것만 찍고. 오, 굴이요? 예. 젓가락보다 커. 이거는 신발. 와, 얼굴만 하네, 진짜? 되게 닮아. 아, 나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와. 이야. 진짜 손바닥. 저기다 굴 껍데기. 와. 굴 껍데기. 이거 냄새가 난다. 그 굴 냄새. 와. 오랜만에 약간 바다 향기를 맡았어요. 아, 부산이니까. 네. 예. 네. 네. 벚굴은 처음이지 우리는. 이렇게 꿀은 처음이야. 처음 보지. 잠깐만요. 와우. 준비 들어갑니다. 연탄. 연탄이 아니고 번개탄. 번개탄. 아우, 진짜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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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신발 아니야? 야, 이... 야, 이거 고무신 아니야? 이거 정말 이제,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젓가락보다 커. 이 젓가락보다 커. 와, 진짜 크다. 일반 굴에 비해서 다섯 배, 열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40cm 커. 와, 40cm요? 네. 얼마나 구워야 돼? 한 10분 정도 구우면 좋습니다. 아, 10분이요? 그냥 벚굴이라 하는데 왜 벚굴이라 하냐면 물 속에서 가위에 붙어있어. 그러면 이것도 또 먹이 활동을 하게 해서 입을 약간 벌려. 그러면은 허연한 속살이 보이는데 수천 마리가 가위에 붙어서 이렇게 벌리고 좀 벚꽃핀가 보인다 해서 벚굴이야. 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이거, 이야. 진짜 큽니다. 야, 하나 먹어도 배고프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다. 자,
이건 앞접시로 쓰면 돼요. 아, 이게. 숙여 있는 게 다르거든요. 하프하프. 와. 와. 대박이다. 김치랑. 예, 김치랑. 와, 진짜. 아, 이거 반칙이야. 와. 왜 기대된다, 되게. 오, 와. 감사. 어때? 대박. 그러니까 아까 굴이 저희가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항상. 근데 이거는 먹으면 굴! 아,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리고 굴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충분히 오실 만한데 진짜 무조건 오지. 강해서 난다는 거 좀 신기한데. 사실 난 좀 걱정했어. 내가 좀 비린 거를 잘 못 먹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비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원래 굴 맛보다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 맞아. 영양이 더 들어가 있어. 먹는 식감도 약간 좀 더 고급지죠? 탄력감 같은 건 더 덜해요. 진짜 덜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운 굴보다. 아, 예. 이게 더 헐렁하다 해야 되나? 근데 아, 향이 훨씬. 진짜 맛있나? 약간 이거지라는 생각 들지? 우리 초장은 배신들은 안 돼. 아, 우리 유정이 너무 푹 빠졌네요. 아, 제첩. 이거 안에 있잖아, 이거 동글동글한 거. 어. 이게 제첩이야. 이게 제첩이라고? 응, 제첩. 이상하게 저 지역에 가지 않으면 제첩 조금 맛이 안 나. 맞아, 맞아. 서울에도 체인점 많잖아요. 많죠, 많죠. 아. 근데 또 저희 가야지 또 그 맛을 더 진하고. 그래, 맞아. 그걸 아, 느낄 수 있어. 똑같다. 야, 어렸을 때 먹었을 땐 똑같아, 진짜. 아침에 그냥 제첩국에다 밥 하나 말아먹고 나가잖아. 그럼 끝나. 아, 그럼 끝나. 여기다 밥을 딱 말아먹는 거야? 응, 밥을 말아. 난 맨날 그랬어. 아, 이거 아, 끓이면서. 와, 이거 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진짜? 어렸을 때 먹었을 때 너무 똑같아. 이거 한 그릇 무조건 뚝딱이거든. 옛날에는 제첩이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귀한 식재료죠. 와, 이거 말도 안 돼. 정말 이거. 맛있겠다, 진짜. 굴을 먹으러 온 건지, 땀을 흘리러 온 건지. 너 진짜 맛있게 먹었구나. 오랜만에 띠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이것만 먹으러 여기까지 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알았어도 진짜 왔겠다. 아, 벚굴은 벚굴은 진짜 강력 추천이다, 여기. 제철이 있죠? 네, 그렇죠. 약간 봄에 제철이에요. 이 벚꽃이 뭘 피는 대결을 계절에 맛있어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먹고 힘도 냈으니까 힘 대결 한번 하자. 힘 대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 힘 대결? 좋지. 또 힘을 또 여기까지 와서 힘까지 또 쓸 줄이야. 힘 대결. 자. 손가락 써. 내가 이걸 진짜 뭐야? 잠깐만. 아, 우진이가 손 엄지손가락 여기까지 꺾여요. 여기 뒤까지 꺾여가지고. 어, 무조건. 난 이렇게 뭔가 한번 거꾸로 한다. 준비. 시작. 이게 나는 꺾기 기술이 있지. 눌러봐라. 눌러봐라. 스위치. 이게 어떻게 이거 웃겨. 이게 나는 절대로 지지 않지. 핫. 핫. 뭐야 이거? 어? 예. 아, 대박. 이게 어때? 그냥 이렇게. 아, 안 되는데. 대박. 어, 이상해. 어, 어, 얘도 돼. 얘도 돼. 나도 이 정도. 오, 뭐야, 뭐야. 안 된다. 저랑 똑같으신데? 너까지는 안 되고. 저 처음 봐요. 오, 오, 이거 어, 섬진강 줄기를 따라 카누를 타고 이동을 한대. 재밌겠다. 여기 물살도 엄청 가파르고 여기 벚꽃이 쫙 있어. 난 이거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카누? 어, 나도 좀. 너가 정리해놔. 알겠어. 자, 정면으로 잘 보여줘. 저런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 진짜, 왜냐면 우리 잘 안 하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만 이러고 있어도 너무 좋아. 손으로 자기 몸쪽으로 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얘는 손잡이 약간 중심을 잡는 역할이라고 하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아, 저는 문경에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기억에 너무 남아. 오. 와. 다리우스의 힘을 보여주지. 360도로 꺾일 수가 없어. 오, 야! 흔들린다.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아, 좋아, 좋아. 잘 먹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야! 왜? 밑에 안 보여. 이거? 어, 거꾸로 지윤 씨는 물이 무섭고, 무서워하네. 예, 제가 약간 심해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바다가 시꺼먼만 되면은 좀 네. 무섭습니다. 무섭죠. 예.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고, 되게 안정적인데? 재밌는데? 어. 야, 근데, 확실히 알아서 가는 이걸 접고 있다가, 내가 어디? 이렇게 접다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살짝 이렇게 해주면 다시 오른쪽으로 와. 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카누 계세요, 굉장히 카누. 물론 사실 외국에서는 카누가 굉장히 고급 스포츠예요. 빠르지? 초반 스포츠 나왔지만 처음으로 만들어. 협동심을 화려. 분속 카누. 야. 근데 여기 섬진강 카누는 너무 좋은 게 옆에 벚꽃길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등을 하는 거 진짜 잘하시는데? 벚꽃들이 다 있네. 그 핑크색 깔. 벚꽃이 아니어도 지금 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동화처럼 이렇게 차차차 열리면 우리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느낌? 보면서 약간 풍경 좋고, 바람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시원하고.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향이 푸른빛이야. 정말 이거는. 풍경이 진짜 저기 떠 있으면 네. 진짜 힐링이 돼요, 그냥. 그럴 것 같아. 진짜. 그거도 기대된다. 울렁울렁. 꿀렁꿀렁 되는 거? 응. 가다가 이제 여울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꿀렁꿀렁 이렇게 막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치세요. 스테빌라이징 이게. 그러면은 배가 수평이 맞춰지는 겁니다. 계속 간 수직. 배가 쉽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이제 나온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야! 고지가 머지 않았다, 고지가 머지 않았다. 적진으로 침입한다. 자, 오, 야, 야, 긴장된다! 더 넣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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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여기가 진짜 재밌어. 아, 저기구나, 야, 저기. 보여? 저기 막, 우와. 물 끄는데. 우리 절로 가자. 야, 준비해라, 이제.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그냥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는 게 너무 재밌다. 너무 오랜만에 겪는 감정이기도 했고 20살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진짜 공부하느냐 아니면 꿈을 쫓느냐 이렇게 막 바쁜데 진짜 여기 오면은 풍경, 공기, 바람, 물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뿐. 그러니까 평온하잖아요. 어,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진짜. 네. 하이라이트가. 자, 드디어 곡의 끝판왕, 한우. 하나, 둘. 아, 진짜. 와, 한우, 한우. 아. 자, 황금돼지. 아, 황금소. 황금돼지. 아니, 돼지가 아니라 소. 황금소. 야, 미안합니다. 자. 왜 하동에서 한우를 먹어야 되냐. 솔잎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대. 그래서 이거 먹어봐야 돼. 너 뭐 소 중에 좋아하는 부위 있어? 나는 뭐 안 좋아하는 부위가 없지. 그치. 야, 얘가 한번 쭉 볼까? 어. 난 갈비살을 일단 하나 먹고 싶어. 갈비살 하나. 4,500원을 내고 이렇게 상차림 하는 자리. 잘 입는다. 오. 아, 진짜. 와. 먹으러 여행 가고 싶다. 와, 와. 진짜. 오. 우리가 11명 다 가서 고기를 먹으면은 내일 장사를 못 하셔. 내일까지 고기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진짜 다 좋아하지. 그래서 무한리필집을 가면은 우린 안 돼. 큰일 나. 이야. 어때? 와. 내가 준 안심. 어때, 안심이 돼? 진짜. 내가 준 고기를 주면 먹으면 안심이 될 거야. 아. 너무 많아. 에이. 쏙 들어갔네. 안 끼니. 아, 맛있다. 와, 상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고기만 무조건 먹어. 네, 힘들다.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철저한 육식주의자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울 수는 없어, 고기가. 안심은 그냥 부드럽고 담백한 것 같고. 채끝살과 갈비살이 좀더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기름지죠. 진짜 맛있겠다. 아, 마지막 코스 한우를 먹고 있는데 와, 일단 난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오랜만에 요리하고 캠핑 가서 자고 놀고 먹고 한 거. 그냥 캠핑이라는 그 자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은 곳을 떠다니면서 복권 여행도 보고 여기 너무 예뻤어. 많이도 찍고 뭐 복권 노래도 부르면서 그거 진짜 기억에 남아. 복권 딱 엄청나게 두두두 떨어지는 거. 그것도 엄청 기억 남고. 힘든 스케줄을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것도 너와 첫 20살로 첫 여행을 와서 이렇게 뜻깊은 도전도 하고 또 멋있게 성공이라면 또 성공을 했다는 그런 맞아 계속 하는데 이런 거 내기하고 언제 다시 이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로 건배로 끝내도록 하죠. 그거 말고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 그걸 하고. 굿. 소. 크로스. 사실 처음 갈 때는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은 진짜 둘이 더 끈끈해지고 애정이 있어요, 둘이. 진짜 또 힐링을 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제 101에서 이제 저희 둘이 동갑이고 또 서로 이제 친구이다 보니까 솔직히 또 편한 것도 또 없잖아,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이 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네. 진짜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먹네요. 냉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한우로 딱. 진주냉면 처음 먹어봤어요, 둘 다? 네, 그렇죠. 진주냉면. 20살에 처음 경험한 진주냉면의 맛을 정말 솔직하게. 일단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일단 오셔서 드셔봐야 돼요. 근데 가면 물냉으로 가니까 아니면 비냉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비냉 추천합니다. 우리 우진 씨는? 저는 물냉. 두 개 다 먹어야겠네. 왜냐면은 이쪽은 하동을 갔다 온 것 같아. 네. 계속 리스너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저 사실 그 홍도라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맞아. 그래. 제가 약간 한방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저씨 느낌이 있어. 약간, 너무 먹어보고 싶어. 20살에 한방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하동택 씨가 정말 신기했어요. 면허 없이 솔직히 가면은 이동하는 게 되게 불편할 텐데 택시 기사님이 관광 안내까지 해주시고. 맞아. 네, 그 기사님이 또 별도로 이제 관광 안내 교육까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그 지역 출신의 기사님이 추천하는 맛집이거든요. 맞아요. 인터넷에 나온 유명한 관광객 가는 데 말고 맞아. 나만 가는 데에서 이렇게 가는 데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 그게 문제가 지금 우리도 돈을 좀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한우가 갔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캠핑도 싸지 않았어. 맞아요. 꽤 많아요. 네, 남자들이 더 많이 먹어요. 다 고르고. 네. 맞아.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가 좀 많았어요. 액티비티 많았죠. 그렇죠. 자, 경비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유범 나봄이 16만 2,850원 썼거든요. 네. 자, 과연 우리 분소 투어는 얼마나 썼는지. 네, 이제 교통비 제외하고. 제외하고. 1박 2일 동안 분소 투어가 하동에서 쓴 최종 여행 경비는 경비는 1인당 29만 8천 원 썼어. 예? 야. 잠깐 1인당이요? 1인당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짚라인 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 여러분들한테 택시 투어 그걸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29만 원 쓰라는 게 아니고 이만큼 보여드리니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저 두 분이 저렇게 말이 많아지는 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당황, 많이 당황했구나. 자, 나는 분소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하동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소녀 감성 물씬 풍기는 꽃다운 추억과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가득 찬 유범 나봄의 투어. 광양 수천 여행이냐. 제철 음식이면 제철 음식, 액티비티면 액티비티, 벚꽃이면 벚꽃, 한우면 한우, 냉면이면 냉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분소 투어의 하동 여행이냐.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선택은?
아, 정말. 아유, 예, 예. 은근히 떨려요, 이거. 예, 진짜 모르겠다. 자, 과연. 아. 1절이. 야, 앞에 똑같아도 긴장되고. 앞에 뒤. 자, 이쪽이 우리야, 이쪽이 우리야. 앞에 참이야. 아, 똑같아, 똑같아. 앞에 똑같아라. 앞에 똑같아. 8, 8, 8. 아, 일단 예. 이렇게 저희를 뽑아주셨던 건 저희의 행복을 아마 같이 느꼈다고 믿고 꼭 저희 갔던 곳에 똑같이 가서 행복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졌지만 또 좋은 여행 해줬잖아요. 그래요, 한마디 이번 나보면 잘했어요. 신기한 게 저희가 77번 버스 탔는데 77표 나와가지고 되게 럭키한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100번 탔어야 되는데. 아. 자, 주희 스페셜 MC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스페셜 MC로 왔지만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제가 오히려 힐링 여행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또 다음에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있고 싶습니다. 그렇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다음 주도 특집입니다. 다음 주가 진짜 되게 스페셜한 특집인데요. 네? 지금 2주에 걸쳐서 저희가 국내 꽃 축제를 봤다면 이제는 해외 축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축제. 해외 축제는 게다가 3주에 걸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계속 축제예요. 이제 축제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리! 감사합니다. BG의 세계였을 것 같은 미얀마. 속이 뻥 뚫린 느낌. 바이. 색깔도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좋다. 하늘도 아주 뜨거운 중입니다. 꿈 같아. 와, 진짜 무섭다. 와, 야,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이렇게 왔다. 그냥 여유롭게. 전 여유를 즐기게끔 만들어. 진짜 오늘 즐거울 거야. 기대해.